얘들아, 여기 지금 인천공항이야. 이번에 베트남을 가기로 해서 이번에 베트남 일정은 저번에 대만에 이어서 APT 베트남대 를 가기 위해서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 우리 내 수제자 김수조. 얘들아 지금 호치민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로 가고 있다. 첫, 나 베트남 처음 오는데 날씨 무지 덥네. 아, 애들아 지금 난리 났다. 이거 택시 아저씨 드라이버가 베스트 드라이버였어. 칼치기를 너무 잘해 지금. 오토바이랑 지금 뭐 차가 어떻게 다니는지도 모르겠는데 운전 너무 잘하시네. 야, 기가 막히네. 이 아저씨 운전 잘한다 그러니까 더 텐션 높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비인홈이라는 데 왔어. 이게 랜드마크 5라는 데래. 난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비인홈인데 오, 엄청 깔끔하게 돼 있네. 에어비앤비로 왔거든. 하루에 7만원 둘이서 되니까 35,000원 하나로 되는 것 같아 이게. 자, 드디어 12층 방에 들어왔어. 오, 에어비앤비.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우리 깔끔하게 돼 있네. 냉장고도 있고 방 두 개야. 오, 깔끔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분? 이렇게 딱 열면, 야, 이거 뭐 12층. 오, 무섭다 무서워. 오, 어쨌든 여기서 10일 동안 묵을 숙소입니다. 우리가 수조랑 제가 묵을 숙소고 밥도 좀 한번 해먹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야겠다. 자, 얘들아 지금 오늘 베트남에 도착해서 지금 여기 어디야? 여기, 야, 여기 이름 뭐니? 여행자 거리라는 데 왔어. 내가 유튜브 찍으면 맨날 보는 데가 여행자 거리. 여행자 거리가 베트남어로 뭐지? VVN. 여기 VVN 왔는데 소개할게. 내 베트남에서 처음 만난 우리 베트남 여성 제니야. 제니. 네? 제니 코리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우리 제니 베트남 친구고 한국어 굉장히 잘해.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착하고 이뻐요? 아니요. 안 이쁘대. 와, 여기 봐봐 얘들아. 그리고 또 베트남 친구 있어. 여기 우리 린이라고. 이거 린 인사해. 유튜브 코리아 유튜브 린이야. 린이 이뻐? 너 이뻐? 뷰티풀? You beautiful? 아, 여기 겸손해 애들이. 어쨌든 여기가 이제 여행자 거리 VVN이라는데 그래서 한번 남들 다 찍는 거 나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 제니, 오늘은 여기 사람이 많이 없네. 조용하네. 네, 오늘 주말 아니니까. 주말 아니니까 원래 사람 많아? 주말이면 되게 사람 되게 많아 있어요. 많아. 오, 이쁘게 나오는 거 같아? 아니요. 이상한데? 얼굴 이상해? 어쩔 수 없어. 성형 해야지. 성형. 어? 나 얼굴이야. 너 얼굴이야? 인정해. 인정. 인정. 이렇게 밝은 걸로 찍자고?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야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남자 여자도 옆에 나오면 아니 지금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동영상을 찍어서 제니가 많이 화가 났어 지금. 자기가 이쁘게 나오지 않아서. 그래도 어플을 사용해 달라 그래도 지금 약간 뽀샷이 어플로 지금 찍고 있는데. 아, 그래요. 사실 맥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생현씨 콜라 좀 따라주세요. 저 미녀가 따라준다. 미녀가. 아, 근데 미녀 맞아? 당연하죠. 자신감 생겼어. 미녀 맞아 여기다가. 제니. 네. 한국 남자 어때? 괜찮아? 재미없다. 뭐라고? 재미없다. 재미없대. 한국 남자 존나 재미없대. 그러면 잘생겼지? 아니. 아니 뭐 잘생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럼 뭐 없어? 매력 없어? 매력 없어? 한국 남자? 모르겠다.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걸 보면 전에 한국 남자를 많이 만났어. 얘가 한국 남자랑 연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매력
지금 많이 이거 많이 먹었어 지금. 애가 맛이 갔다 지금. 물어보면 세계 어느 나라 여자애들한테 내가 이거를 물어보잖아. 대답을 한 번에 안 해줘. 여자들은 다 똑같아.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내가 대답해줄게. 우리 동갑이니까. 어 동갑이니까. 우리 스무 살. 어 세계 어디든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어. 그럼 난 몇 살 같아? 23살. 아저씨는 갑자기 아저씨? 어우. 자 얘들아 드디어 그 시샤가 나왔다. 시샤 이게 자 이게 제니가 안 해봤다 그래서 나도 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해봐. 내가 알려줄게 봐봐. 제니의 시샤 도전. 오, 오 잘한다. 오, 야, 코 나온다. 잘하네. 이거 해보니까 어때? 어디가 시원하다고? 이거 해보니까 어때? 시샤 해보니까 어때? 안에 좀 시원하고. 어, 안에가 좀 시원하고. 그 여기 입은 그 껌 냄새 나요. 껌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시샤를 했을 때 몸이 시원하고 입에서 껌 냄새가 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맥주 한잔 먹고 로스트 인 홍콩을 나왔어요. 저기가 뭐 나름 신기한 경험이었어. 여기 형이 지나가니까 여자들이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야. 되게 좀 잘생겼나 봐 형이. 원래 컨택 그래요. 거죠. 느낌이 일로 오라고 이쪽. 형이 아시아에서 좀 먹히는 느낌 있지. 아 좀 얼굴이.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우리 제니한테. 제니 어때 잘생겼어? 나? 도대체 왜 아시아 여자들은 날 좋아하는 거야? 잠깐만 해 아파. 아아 아시아 여자들은 날 왜 좋아해? 아아아아 여기 지나가는데 호객행위를 엄청 많이 해 지금. 한 여자들 한 100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아 인기 엄청 많네. 진짜 사람 많다. 진짜 시끄러워! 야, 안에 들어가자, 안에! 여기서 놀아볼게! 자, 여러분, 여행자 거리, 아까 그 술집 들어왔는데,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신이 너무 없어! 어? 아, 괜찮아, 넌? 야, 나는 너무 어지럽다, 야. 나는, 술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할게. 나는, 여기 왜 이렇게 다 녹은 거 같냐? 왜 내가 사면 돼? 아니 제가 살게. 왜 왜? 계속 사주나. 아이스크림 내가 사줄게. 와 마인드가 됐네. 마인드가 됐어. 야 얘들아 베스킨라빈스 먹고 집에 가서 오늘은 저기 자야겠다. 야 너무 힘들다. 어쨌든 여행자 거리는 어쨌든 여행자 거리는 얘들아. 친구들이랑 한 번은 와볼만한 그런 데인데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번 정도 오는 거를 추천할게. 어쨌든 오늘은 베트남 첫째 날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오늘은 끝! 내일 보도록.